제목은, 그죠? 예. 어디 갔냐. 3번 정밀전자의 신국가와 아울러 새로운 업종에서 반란이 시작되었다. 아이, 트럼프 트집을 이걸 강의할까 그러다가요. 아, 이게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못하고, 예. 할 수 없이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예. 제목을 바꿨어요. 예. 노바나님, 둘리둘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걸 참 보니까, 예. 3번 정밀전자는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또 할 때가 시간이 있구나. 예, 시황을 잠깐 그러면, 오늘 제목은 3번 정밀전자 신고가와 새로운 업종에서 반란이 시작됐다를 제목으로 같이 한 시간 동안 또 즐겨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노바나님도. 자, 시황은 코스피는 금융주의 부진. 오늘 금융주들이 많이 조정했죠. 또 IT주의 팔자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하면서 조금은 쉬고 지금 어느 종목으로 전환하고 있다, 어느 업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 뿌잉뿌잉님, 레드키님도 어서오세요. 어느 업종으로 가고 있나요? 난 그거 모릅니다. 네, 뿌잉뿌잉님 어서오세요. 10년은 내수주? 내수주? 뭐 내수주가 뭐 한두 많은데 뭐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업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년우님은 그러면 유통주를 잡으셨나요? 아, 그렇죠. 그게 뭐죠? 그게 새로운 업종에서 반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뭐가 가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요?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익 나기가 힘들다. IT가 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 좀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그거 말고도 또 날아가는 건지, 봄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종목이 있는데, 업종이. 그건 뭘까요? 네, 호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인내와 결실님도 어서 오세요. 인내와 영광, 인내와 또 뭐 또 누가 우리 유리호연 또 있었는데, 그죠? 뭐예요? 봄바람께 살랑살랑. 네, 어서 오세요. 살랑살랑 올라갑니다. 그 뭔 종목이죠? 아,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나? 자, 여기까지만 가르쳐줄까요, 그럼? 봄바람과 함께 살랑살랑 올라가는 게 92 깡님 살랑살랑 올라가는 게 게임인가요? 가만히 있어. 봄바람이 났어. 지금 92 깡님 봄바람이 나면 어떡해요? 지금 이 순간님도 어서 오시고. 아, 감 잡았다. 그래서 뭐예요? 봄바람과 함께 하나가 날고 모두는 더 날았다. 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날고 모두는 더 날았대요. 그러면 템플턴 방은 갖고 있을까요? 꽁꽁한 대로님도 어서 오세요. 자, 하나가 날고 모두는 더 날았으니까 제가 분명히 종목 얘기했습니다. 그건 따라가서 사야 될까요? 천만에요. 시장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가더라. 조정을. 아이고, 봄바람과 함께 하나 날고 모두는 더 날았어. 아휴, 무시라. 아, 근데 누가 산 거야? 그죠? 네, 샀죠? 자, 코스닥은 연일 아직 조정을 하고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붙이고 있죠. 3월달이 됐는데, 아유, 대형주만 갈까요? 대형주도 조정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중형주가 가나요? 한번 보시죠. 뭐를요?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짠. 어디 가나요? 002. 00002.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어우, 가다가 조정주 왔네? 그럼 중형주입니다. 003. 얘는 어떻게 되죠? 어우, 얘가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애가 이제 슬슬 머리 쳐들었네?
소영주 004. 나는 뭘 사야 돼? 아이, 소영주는 아직 좀 제가 힘을 못 써. 아니, 올 봄에는 소영주가 힘도 못 쓰다 그냥 끝날래나. 아, 속상해요. 나는 중형주도 안 갖고 있고 대형주만 소형주만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흐름을 모르면 투자에서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종목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반란이 이루는데 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간 게 뭐지요? 유통주, 이마트 신고가. 그리고 했나요? 조정했나요? 오늘이요? 아우, 이마트가 너무 멋져. 신세계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이제 조정하나요? 아이고, 나만 없잖아. 나만 없어. 아, 그러면 그냥 하나 말고 모두라도 살걸. 모두 다 함께 날아가는데 나만 또 없잖아. 이것도 모두가. 아, 이 수익이 벌써 얼마야? 어휴, 아유, 배 아파. 그죠? 이게 뭐예요? 보는 눈이야. 그럼 이제 4차 혁명이 난, 4차 혁명 시대라고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필요한 종목을 매수하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1차 혁명이 뭐죠? 한번 써보시죠. 1차 혁명. 그죠? 1차 혁명. 성공투자는 영어로서 제가 못 알아들어요. 자, 1차 혁명, 그 다음에 2차 혁명, 그 다음에 3차 혁명, 이제 4차 혁명이래요. 자, 1차 혁명은 산업혁명이에요. 2차 혁명은 농업혁명이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차! 네. 과거로 한참 들어가서 저기 가면은 농업혁명이 맞겠죠. 근데 기계로만 따진다면 어떡해요? 기계로만 따진다 그러면 1차 혁명은 기계혁명이죠. 그렇죠. 네, 증기기관차 YNS니. 두 번째 2차는 뭐예요?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네, 대량 생산이 되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파괴시키잖아. 러다이트 운동으로. 어우, 3차 혁명은 뭐예요 또? 정보통신으로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4차 혁명은 뭐예요? 중국의 마윈 회장이 앞으로의 시대는 행복 안에 핀들 거님, 어서 오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IT 시대가 저물고 30년간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 당신은 빅데이터 종목을 보유했나요? 자, 나는 빅데이터 종목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번. 저는 없습니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요즘에는 TV 광고도 나오던데. 절대 수익님만 들고 있어요? 황금소나무님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새끼리진도 보유하고. 이건 뭐예요? 창기로 보유해야 될 종목 아닌가요? 사과나무님도 역시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년 후님은 없나 보네. 안 누르시는 거 보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제 4차 혁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센서 기술, 사물 인터넷까지 4차 혁명 시대가 오는데 거기다가 빅데이터는 역시 마윈 회장이 앞으로 30년간 IT 시대가 저물고 이게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나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자, 진짜 요거 이벤트가 아마 내일까지 이벤트가 이제 나갑니다. 저 이벤트를 안 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내일까지 28일까지 9시까지 예약.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이 없습니다. 수요일날 또 노는 날이라 무료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만 하고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 중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그 트럼프 트집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뭐 LG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죠. 역시 갤럭시 S8에 대한 나온다는 소식에 G6가 놀래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통상 이민 정책이 제일 먼저 태평양에 대한 TPP 탈퇴, 두 번째 나프타 뭐죠?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자, 여하튼 이 아저씨가 트씨가 돼서 그래요. 그죠? 트럼프씨가 트씨가 돼서 그런지 트집을 잘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협상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막 끌어 땡깁니다. 앤드류 카네기님 어서오세요. 왜 그랬죠? 이분 직업이 부동산 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뭐죠? 네, 협상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일단 트집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협상돼서 이 사람을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뺏겨야 됩니다. 이기면 굴복합니다. 그럼 이걸 대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응할 준비를 못하면 첫 번째 이제 뭐죠? 지난번에 고무제품인가요? 합성고무제품인가? 관세를 35% 반덤핑 관세를 내기겠다. 화학업종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멕시코하고는 그 많이 공장이 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 관세 자유무역이라 관세를 안 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장에서 바로 육로로 갈 수 있으니까 비용도 절약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 재협상하고 뭐래요? 아예 그냥 불법 체류자 200명을 쫓아내고 200만 명을 거기다가 울타리를 쌓겠다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멕시코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당장 아마 관세를 많이 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우, 목대님 벌써 알고 계시네. 네,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LG전자가 아마 멕시코 공장이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당분간 세금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까지 그 트럼프가 트집을 잡고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나요? 네. 4차 산업혁명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이 그동안에 매매가 이제 4월 1일부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갖고 네 가지 개별 회사로 나오고 3월 30일부터는 5월 9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상장에서 나오는데 지금 서비스,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역시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 시대, 산업 로봇 시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겠죠. 그럼 로봇 종목 있나요? 아, 난 로봇 종목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5번.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게 막 공짜로 알려줘도 괜찮은 건지 몰라요, 저도. 아유, 나는 성공장님 들고 있는데, 황금소나무님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이게 업황이 무슨 종목이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세냐? DST 로봇, 로보스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유진 로봇 등이 좋은 종목이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아, 그렇군요. 어떤 종목이 좋은 거요? 아, 구글이라는 분도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어서오세요. 손선이님, 차근이님, 어서오시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이디를 만들 때 그렇게 또 만들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을 우리는 이렇게 진짜 들고 있었더니 좋은 종목을 기업을 돈 버는 기업을 들고 있었더니 진짜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어떻게요? 봐요. 3번 정밀전자
이게 몇 프로 났죠? 네, 한 80% 났습니다, 벌써. 오늘 신고가를 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얘도 보면, 3,000당 제약도 오늘 신고가를 했죠. 이거 또 이게 가네. 자, 그러면 뭐요? 좋은 일은 벌려진다. 좋은 종목은 그거 관계없이 가더라. 가나요? 예, 네, 가잖아요, 진짜로. 근데 좋은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가의 조정은 새로운 업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다. 신호인데 사람들은 도망갈 준비만 하잖아요. 맞아요? 주가의 변동성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늘무지개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떡해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가치주 부자님, 어서 오시고. 관성의 법칙?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더 쉬운 말로. 내일의 금맥님, 내일의 금맥님 책은 보셨죠? 예. 네. 골드 투머러. 자, 책이 괜찮아요. 읽어보셔야 되고요. 어때요? 관성의 법칙 말고, 왜 올라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왜 가는 거죠? 이미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는 상승으로 가면 상승에 대한 힘이 이미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그럼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하고 이러던데, 아, 전문가님, 오늘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아, 오늘 살까요? 아니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죠.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 내일 그걸 알면 제가, 그건 신입니다. 오늘 장대 음봉 나왔으니 내일도 장대 음봉, 더 큰 장대 음봉 나오면 어떨 건데요?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아, 저따마 개인이 또 몰래, 전문가님 몰래 그냥 샀더니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더 큰 놈이 나왔어. 아, 쌍꺼풀 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샀어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임을 반복했다. 뭐가? 주가가. 즉, 주가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진동하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한 자취를 둘러싼 구간은 박스 모양 또는 틀 모양을 형성하죠. 그게 박스. 어우, 박스 이론을 잘 활용했으면 돈을 벌었다는데 나도 그럼 오늘부터 박스 이론만 할까?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존심과 고집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알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론이나 주식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려는 거잖아요. 아, 전문가님 패턴이 이게 상승형 삼각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락삼각형이니까 이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힘의 방향이 뭐예요? 상승으로 가면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패턴에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걸 마치, 예, 엄청난 비밀을 한 것처럼 자존심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수익을 냈다고 자만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마치 수익을 내면 내가 주식의 모든 것을 터득한 듯
여기는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자만심이라는 거죠. 자만심을 가져오면 이제 뭐가 생기죠?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간때기가 조금 부읍니다. 속된 말로, 그죠? 뭐라고 그러죠? 아이, 너무 그렇게 자존심 세우지 마. 주식이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돈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뭔 실수를 벌리냐 하면 바로 과도한 욕심이 생겨서 몰빵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주식 머신 입어서 오세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연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몰빵 투자했다가 한 3억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BMW를 하나 요거 사고요. 하 2억이 남았으니까 또 주식투자 슬슬 해야죠. 그래서 돈을 잔뜩 들고 있으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에? BMW 차를 끌고 댕기지 않았나, 뭐 돈이 펑펑 쓰고 댕기지 않았나, 친구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요? 너무나 자만심이 커져서 이제 친구 돈, 친척 돈, 모든 돈을 맡겨다가 자기가 주식하다가 약세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돈을 다 잃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원칙, 매매 원칙이 없을수록 더더욱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없을수록 정보나 루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야, 전 좋은 정보 좀 없어. 맞아. 그 정보를 들으면 내가 돈 좀 벌을 것 같은데. 주가의 변동성에 주가가 흔들면 나는 견뎌내질 못하고, 어떻게죠? 그냥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네. 진짜 흔들려서 힘들어 합니다. 잠시 후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때 내가 그 업종 사이클에 좋은 종목을 보유하면 나는 돈 벌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체를 투자 안목을 모르니까. 왜 지성열정님, 무등산 지기님도 어서 오시고 프론티어님도 어서 오세요. 자,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 우선 종목보다 뭘 중요시해야 돼요? 업종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한 업종만 잔뜩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 창고 업종 붙들고, 그래, 저거 갈 거야, 저거 갈 거야. 유통주가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오래오래 기다렸습니까? 1년 이상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잘 참으셨나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유통도 붙들고 남들은 수익나고 있을 때 나는 꺼이꺼이 울고 있었잖아요. 돈 좀 돌려줘. 떨어지지니 그만 좀 떨어지고 좀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 그냥 들고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합냐. 경기의 민감도에 따라서 업종은 어떤 일을 보지? 아, 이제 지금 이 순간이면 그걸 느껴요? 네. 지난 시세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 어떤 종목이 가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으면 배울 생각은 안 합니다. 그죠? 때때로 보유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아휴, 살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돈 셰프님 어서 오세요. 버드 셰프의 돈은 읽으셨나요? 아이, 멋지십니다. 읽었다 그러면. 그러면 돈이 귀한 줄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절약정신이 강해지죠. 제가 누구를 갖다 사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자, 가만있어 봐. 박소령님도 오셨으면, 그럼 이소령님은 오늘은 못 오겠죠? 아, 귀신이 올 수는 있어도, 그죠? 자, 그러면 손실 수익을 결산하는 거, 손실 수익을 결산하는 거 별로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예,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오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입고 지내는 것도 잘못된 투자요.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붙들고 가면 지금처럼 유통업종이 가지 않고 죽어라 떨어지는데 나는 1년 동안 그냥 아픔만 겪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떨어집니다. 아이고 진짜 아직 가지도 않는데 한 다음에 그때 사도 늦지 않는데 그냥 바닥이라고 샀더니 또 바닥 떨어지고 바닥이라고 샀더니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참아낼 수 있었나요? 소수만 참겠죠. 나머지는 다요. 못 참습니다. 그죠? 그럼 왜 업종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종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끊임없이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그걸 꼭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신세계가 이게 뭡니까 신세계 아휴 신세계입니까 구세계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세계가 얼마나 나를 죽였습니까 신세계 아휴 나 진짜 괴로워요 여기서부터 그냥 제일 떨어지기만 하다 이제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1년 이상을 떨어졌는데 남들은 수익 났다고 아우성 치는데 나는 수익커녕은 마이너스 계속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이제나 오를까 저제나 오를까 하는데 여기서 산 사람은 더 죽었잖아요. 여기서 사람도 지금 이게 얼마 손실난 거예요. 끔찍하죠. 그 이제 돌아섰는데 돌아왔을 때까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인 것 같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바닥입니다. 샀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바닥입니다. 또 샀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바닥 세 번 샀다가 돈이 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의 잘못된 방법이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엔 새로운 것이 없다. 맞나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두 번째 같죠. 세 번째. 주식 시장엔 새로운 것이 없다. 더 많이 변할수록 오히려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주식 시장을 지배하지만, 그러니까 부실 종목도 올라갈 수 있고, 기업이 실적이 좋은 종목도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가치가 수익률을 결정할 것이다. 늘 그래왔고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에이 전문가님 그런 일이 있나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 사람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본성에 어긋나서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사람은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인구라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믿지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안 믿습니다. 당신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당신 안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어? 그잖아요. 안 보이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이 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주식시장에 생겨난 일에 사람들의 시장에 반응하는 대응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더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똑같은 주가 흐름이 반복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맞나요?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식시장은 광기와
붕괴되기도 하고 붕괴되다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마다 상처를 입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투자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는데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요. 5%도 안 될지도 몰라요. 블랙스완은 언제나 나타날 것이고 시장의 위험보다 개별주의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석 투자라는 거. 주식 시장의 위험이라는 건 너, 나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피하기가. 그러나 개별 기업에 대한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정석 투자라고 하라고 그러면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가 좋습니다. 아, 오늘도 뭐 급등 나간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던데 오늘. 아유, 아우성 났습니다. 시장은 떨어졌는데 왜 저렇게 급등 나오죠? 우리 종목들은 이상하게 외국인만 사면 그냥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부실한 종목을 뒤따 살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 사람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힘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데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유,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죠? 맞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아, 진짜 어렵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그죠? 공포와 두려움이 늘 같이 오는 거죠. 희망과 올라갈 거라는 희망에 계속 주식을 들고 가지만 뒤로 자꾸만 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는 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에이, 그건 뭐 주식 뭐 올라갔다 하는 걸 뭘 그걸 자꾸만 주식 산다고. 아유, 주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위험한 거야. 주식 투자하면 죽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 우리 유료원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유, 우리 제가 아시는 분이요. 저 아시는 분한테 주식을 갖다가 5천만 원 맺겠다 다 잃어서 600만 원 돌려받았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아, 나는 해서 잘 들은 거 아는데요.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 본인이 주식에 공부를 안 하니까 주식은 남한테 맡겨도 돈 버는 줄 알고 맡겼다가 5천만 원 맡길 때 600만 원 돌려받았대요. 그런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침치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리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환상을 품고 탐욕에 빠져들어서 돈 들고 오죠. 역시 돈 들고 하면 돈 벌 줄 알고. 그래서 이 과열의 막바지 국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거로 몰려드니까 어때요? 마치 길이 좁아지는 길의 병목 현상처럼 주가가 정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정점을 만들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초기에는 곧 반등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주식을 잘 팔지 않지요. 아, 내가 지금 얼마 투자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갈 거야. 하락세가 지속되고 투매 양상까지 나타나면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져 이제 공포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공포야. 이거 주가 내려봐. 아, 전문가님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렇게 50%까지 이제 몰빵 투자해서 50% 손실이 나잖아요. 친구가 말리고 제발 50%도 건지라고 전화하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친구는 야, 나 포기했어. 자포자기. 아휴, 내가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예, 지금 뱃속에다 대리 붓고 있거든. 뭘 부어? 아, 소주 마시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50%라도 건져야 되지 않냐. 친구가 사정사정 하니까. 나, 에이까지 그거 자포자기야. 어떻게 되겠지, 뭐. 되긴 뭐가 돼. 빨리 팔아야 된대. 그러다가 안 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KNC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샀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50%를 건졌으면 종잣돈이라도 지켜서 뭘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극도로 암울한 상황이 오면 사람은 뭐요? 그걸 빨리 객관적인 으로서 보는 눈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죠? 자포자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있는 돈 다 까먹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공포심에 따라서 이제 죽을 때 누가? 큰손들은 돈 들고 있다가 얘들아 아유 그거 못 팔아서 아우성이냐? 알았어 내가 사줄게. 불쌍하다 얘들아 좋은 종목인데 그걸 못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어하냐 손실 나가지고 불쌍하니까 내가 사줄게 그러고 슬슬 살아 들어옵니다. 그게 큰손의 마인드입니다. 그럼 주가가 슬슬 날 팔고 났는데 슬슬 올라가면 아니 뭐야 내가 팔고 나면 또 올라갔네. 3은 어때요? 3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정말 저 왼수 같은 종목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유리 언니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세상에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야 나쁜 종목이야 그랬더니 좋은 종목 같진 않은데요. 그럼 잘못 샀잖아. 그러면 이거 샀더니 어때요? 3번이 샀더니 어때요? 그랬지. 아유 저게 그냥 확 날라가 버렸네요. 에? 너 돈 버냐? 확 날라가 버렸네. 아 진작 열심히 살걸 빨리 사가지고 그냥 돈이라고 엄청 아유 늦게 들어와가지고 괜히 아휴 속상해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문제는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려움 자체라는 거지. 두려움을 갖는 순간. 그죠?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평상시에 제가 지금까지 온 중에서 아침 8시에 문자를 내보낸 날은 제 전문가 생활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전문가님? 오늘 단타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일이 있어서 제가 아, 꼭 사봐야 되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문자 보냅니다. 아침부터 얘가 뻥 날라갔습니다. 10% 넘었습니다. 10%. 빨리 사요. 아, 아침에 그냥 일찍 산 사람은 5% 사고 7% 사고 10% 샀습니다. 16%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갔습니다. 눌렀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웬걸 상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습니다. 잘랐냐? 아니요. 야, 못 참는 사람은 잘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단타 전문가예요?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해요.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로 보일 사람은 그냥 들고 가시죠. 아니, 나 여기서 하고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도 나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아유, 살살살살 떨어지더니 계속 내려갑니다. 아이,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나 손실 입어서 10% 났어요. 버릴까요? 뭘 버려요? 그럼 안 버려요? 아이 참 잘 들고 가시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을 나갑니다. 또다시 사라고 추천 나갔습니다. 또다시 사라고 또 추천 나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얘가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오늘 뻥! 어머 금부어 나는
여기서 산 사람도 쓰이, 여기서 산 사람도 쓰이, 여기서,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못 참는다는 거죠. 처음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매수해서 들고 왔으면, 이걸 잘라뭉쳐서 안성 치느니, 잘 들고 가라. 원성님 어서 오시고요.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돌파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냐? 아휴, 제가 그렇게 고수면 걱정도 안 해요. 아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익을 매수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방향을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찌끔 먹으면 잘라먹고 찌끔 먹고 잘라먹고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영 내분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정확히 산 시점이 네. 제가 템플턴이 8월 17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11월 초에 한번 샀고요. 또 있습니다. 1월 달에 또 샀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아, 저걸 들고 가야 되나요? 아, 전문가님, 어떡해,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아, 왜 그렇게 급하고 난리야? 그랬더니, 아, 지금 전자전 깨고 나라고 장대 연봉 나오고 큰일 났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한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니까. 장대 연봉 두 개 나오는데 신저가 깨고 저점 깼습니다. 어떡할 건가요? 어떡할 건가요? 그랬더니, 아이,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래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그것도 못 들고 가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귀중시켰으면 그냥 어떻게 고입니다. 맞짱 뜻이죠. 맞짱 뜰까요? 맞짱 뜻이죠. 아이, 불안한데요. 손절해도 될까요? 그건 안 들어왔죠. 에이, 템플턴 같이 했더니 손실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아휴, 짱대 음봉에다가 그냥 폭락가지고 손실이 잔뜩 했어. 아, 그랬더니 또 들고 갑니다. 아, 어떡할 건데요? 잘 구하세요? 잘 들고 가세요, 진짜로? 아, 돈 잘 버는 기업에다 뭘 그렇게 불안하고 그냥 전전긍긍해요. 8월 달에 또 샀습니다. 올라왔죠. 신고가를 갔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아이, 전문가님. 아이, 이게 8월 달에 샀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깨고 내려가네. 아, 이제 끝났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아유, 이제 어떡하죠? 아니, 10월 달에 또 추천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뭐 아니세요, 이거? 아유, 이거. 아니, 고생시켜놓고 또 떨어졌는데 그걸 또 추천해요? 아유, 그 신경쓰지 마요. 좋은 종목이라는 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요. 또 사. 비중 작으면 또 사요. 또 사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는 한 매도가 아니라 강력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장대 연봉 두 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연연하면 두려움이 그냥 공포가 와가지고 아 좋은 주식을 그냥 홀랑 던져버립니다. 아 돈 잘 미우는 기업 돈에 그냥 동업 좀 하라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샀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몇 프로 났어요? 아 제가 8월 달에 들어온 바람에 늦게 사갖고 이제 43%입니다. 그리고, 아, 계좌를 보내야지, 그러면. 43, 떨어졌습니다. 아우, 신저가 또 깼어요. 에이, 인수 같은 종목, 전문가님 저거, 저 인수 종목을 왜 저렇게 오래 들고 가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갖고 장대 응봉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사장님이 팔았나요, 주식이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죠? 왜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동업자가 왜 파는 거예요? 기업을 들여다보니까 돈 잘 벌고 있던데 내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좀 뭔가 좀 짜릿하게 먹어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못 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소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저가 저점 깨갖고 뭐예요 이거 지금. 아휴 먹은 것도 없네 먹은 것도 없어 그죠? 다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에이, 저 종목을 왜 저렇게 전문가님 추천했을까? 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사준 말이야. 아이, 진짜 더 떨어져갖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이, 비워 죽겠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 뭐야? 이게 무슨 일? 와, 이게 뭐죠? 좋은 기업을 안 팔고 들고 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료방송을 하는지 무료방송을 하는지 나도 지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수익이 43%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였죠? 장대원금 두 개 그냥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털리지 말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요령이 뭔지 가르쳐 주어도 막상 내 종목이 이륙하고 있으면 마구마구 흔들려서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몇 프로예요? 5%.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흔들고 또 흔들어서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 들고 갔죠. 들고 간 사람은 어떻게 결국 수익이 43% 났어요. 아무리 더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좋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왜 그렇게 흔드느냐. 그죠?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마음만 흔들렸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도 흔들린 사람이 없어요. 시장도 흔들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좋은 주식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그걸 참아내면요. 제가 고수죠. 아, 어떡할까요? 네, 운성님 처음 오셨나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할까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삼고 기업이 가치가 있다면 흔들지 말고 그저 들고 가는 것이 정석 투자를 가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죠 수익을 받나 봅니다. 얘만 그랬나요? 아, 전문가님. 아, 이게 뭐 좋지도 않은 종목 이걸 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 뭐 본드 회사가 뭐 별볼 일 있나요? 본드 회사 50. 50? 그래도 볼까요? 50이 어떻게 됐나? 50. 아, 이거 별볼 일 없는 회사 같은데 자꾸만 전문가님 이걸 들고 가라고. 하,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네, 그죠? 지금 30몇%나 있어요. 그럼 1년 농사 30몇%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팔았나요? 안 팔죠, 당연히. 아, 여기서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또 사라. 아, 또 사요.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아유, 50 좋지도 않은데 왜 자꾸 사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회사가 괜찮으니까, 돈을 잘 보니까, 그냥 기업을 믿고 사세요. 그냥 이런 거는요, 절대로 쳐다보지 마요.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 잘라먹고 나와서 밑에서 사면 돼요. 아, 누군 여기서 샀다고 자랑하던데요. 이게 와 계셔요? 여기서 사라 그랬더니 또 사 그랬더니 아 또 사요? 아니 50이 아니 KM이구나. 아 그럼 사죠. 깎아줬으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왔다가 삼. 어우 40% 났다 또 떨어졌어요. 또 사지 뭐. 그 지금 30몇% 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팔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면 가만히 있는 거죠. 돈을 못 벌면 내가 나가면 되죠. 너무 쉽잖아요. 아, 너무 쉽네. 어렵게 생각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자, 실제 얘기까지 봤죠?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성을 좋은 친구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주가의 변동성과 친구가 돼야 된다. 주가가 또 딱 깎아주네. 아, 변동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라고 그래도 시장 주기에 맞춰 고점에서 모두 현금하고 저점에서 가능한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인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맞출 수도 없고 맞춰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고점과 바닥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점에서는 고점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강화되고 그러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가서 좌고의 차트를 보고 맞췄다 어쩌다 그거는 다 지나간 과거의 얘기입니다. 현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맞춘다는 것은 진짜 운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KM을 여기서 사신 분이 여기 아마 와 계시니까 KM도 지난번에 샀어요. 아, 네, 또 샀습니다. 또 사도 되나요? 아, 누가 말립니까? 또 사도 괜찮죠? 부실 종목 아닌데. 떨어졌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뻥 나갈 때 아침에 블로그에다가 딱 매도 8% 올랐다 거리랑 터지고 칼등강도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하고 나가시죠. 그랬더니 두 분이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여기 한 분 와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또 살까요? 전문가님 사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건 반칙입니다. 그랬더니 아예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 샀대요. 아직도 들고 있겠죠? 수익은 얼마나 하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아직 들고 있으면 수익이 깔려있을 테고. 그죠? 19%라네. 더 올라갔다가. 그죠? 아무 일 없죠? 무슨 일이에요? 좋은 종목이니까 안 빠지잖아요. 괜히 나 혼자만, 그죠? 팔고 사고 쇼를 했지. 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 때나 매수 역시 아무 때나 매수하고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는 잘못된 투자 방법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와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장대응봉에 딱 삽니다. 아, 우량한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아, 제가 전문가님 몰래 제가 샀거든요. 잘했나요? 글쎄요. 잘했을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아휴, 또 쌍코피네. 아유, 또 쌍코피. 이제는 절대로 제가, 예, 원칙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사지 말랬는데, 굳이 사가지고 쌍코피 났습니다. 자, 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 주식을 일정한 보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죠? 주식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주식에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투자 여행을 끝내기가 어렵다. 부실 종목은 잘라야 되고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떨어지면 어때요? 결국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라면 난 안 빠져. 안 팔아. 안 파는 종목 역시. 하여튼 이 템플턴방 식구들은 이상하게 안 팔고 버틴기더라. 삼양식품 팔았냐? 오늘 유료방송에 팔았습니까? 아니요. 배짱도 좋습니다. 아직도 안 팔았어요? 안 팝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좋은 종목은 자기가 들고 갈 때까지 수익을 낼 때까지 고평가할 때까지 들고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가보겠다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한 거죠. 자, 오늘의 격언. 오늘은 이벤트를 진짜 예, 합니다. 오늘의 격언을 마치면서 강세장은 그래서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주가는 모든 사람이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로소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나요? 꿈틀대서 이제 꿈틀대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떨어지면 흔들리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패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이해가 나요? 실패했다고 포기를 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지만 실패한 순간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자신 있나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은